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아, 여기다 작은 옷을 부채를 멋있게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부채가 너무 작아지고 아무래도 오늘 인사동에 가가지고 좀 큰 부채를 하나 장만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홀연히 사라지신 그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사실은 그게 뭐 돌아가셨으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아니 대체 그분이 왜 죽어야 돼요? 그분이 진짜 한점 부끄럼 없이 산다고 뭐 누가 그렇게 믿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요?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쪽팔리는 상황에 본인이 처했기 때문이다. 그럼 그 쪽팔리는 상황이 뭐냐? 자기 옛날 나를 모시던 여비서가, 아니 저 늙은이가 저 시장이 내한테 성추행했다 이렇게 경찰에 고소를 했을 때, 그거는 단순히 내 부하 직원이 나를 뭐 부정하고 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믿는 사람한테 발등에 도끼 찍히는 게 아니라 칼로 그냥 한대푹 맞는 거와 마찬가지. 그런 심리적 타격을 느꼈는데, 너가 나를 이렇게 칼로 찔렀어? 브루투스 너마저. 이렇게는 될 수가 없고, 아이 쪽팔려. 그런데 그것도 본인이 평생 나름대로 주장했던 인권 변호사로 자처하다가 서울시장이 되고 또 앞으로 이 나라의 대통령 한번 돼볼까라는 그런 꿈을 키우는 시점에 갑자기, 그게 뭔데요? 아, 성추행 고소 들어왔어요. 잉?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쪽팔린다, 죽자. 이런 상황이 됐다는데, 이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뭔가 음모가 도사린 게 있는 거 아닌가? 음모를 밝혀달라. 아, 그러면 이거 박 시장 팬티를 벗겨야 되나요? 아니면 대체 무슨 업무?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그래도 속옷을 뭐 보였니? 사진을 보냈니? 이러는데 그 속옷 사진 뭔가 봤더니, 어이, 그 본인이 더운 날씨에 선풍기 바람에 그 러닝 셔츠로 있는 조금 흉측한 사진이긴 하더라고요. 아이, 참. 뭐, 진짜 이60 넘으신 할아버지 러닝 셔츠에 그 있는 거, 옛날 저 시골에 할아버지 그렇게 입고 있을 때는, 제가 어릴 때는 그러니 지나는데, 요즘에도 시골 할아버지 그렇게 있으면, 할아버지 뭐 더우시죠? 제가 에어컨이라도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에어컨이 없는 쪽방에서 뭐 그러실 때참 그시기 한데, 그래도 박 시장은 그게 본인이 뭔가 멋있는 모습이라고 여러 사람한테 사실 그 사진 보내가지고 많은 분들이 불쾌감을 호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비서만 보낸 게 아니야, 사실은. 그건 그렇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허탈한 상황에 있나 봐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성향, WPI 성향으로 분석 좀 해주시고요. 이게 전국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이런 사연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박원순 시장의 열성 지지자까지는 아니었지만, 그가 말하는 나눔, 협동, 상생, 공동체, 상상력에 대한 희망에 꽤나 동조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를 생각하면 든든하고 따뜻하고 아름답고 인간애가 느껴지고 그랬어요. 사람을 좋아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어색한 골목의 가로등불이 밝아지고 편의점에 여성 지킴이 문구가 생기고 도로의 조경과 벤치, 횡단보도, 황당보도라고 그래서 저는 횡단보도 대기할 때의 그늘막, 역사적 상징이 있는 건축들에 대한 가치의 보존과 지하철 탈 때마다 느꼈던 상업 광고의 감소와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회적 협업 홍보들, 그런 소소한 행정들이 그의 철학과 실천과 방향이 좋았고, 서울의 골목을 다니며 그가 널 감싸주고 있다는 느낌이 안심되고 좋았습니다. 이분 진짜
원순 씨의 시정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시네요. 저는 원순 씨의 시정이 상당히 보여주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표현을 하니까 또 다르게 저한테 느껴오네요. 지난주 방송에서 고인의 심정에 대한 분석들을 해주셔서 감사히 들었는데요. 고인의 마음이 어땠을지에 이어서 더 많은 의문들도 생깁니다. 연결식날, 뚜렷한 정보도 없이 한 타임도 놓칠 수 없다는 듯이 다음 날로 유가족이 미뤄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던데도 서둘러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정말이지. 그렇죠. 연결식 날, 유가족이 미뤄달라고 부탁했다는 건전 몰랐는데, 그날 이 피해자를 대표한다는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박원순이 저지른 이 성추행, 그거를 밝혀서 사실은 저도 상당히 낯뜨거웠어요. 낯뜨거운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저도 자살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 연구실에서 자다가 내가 타이머를 해놨는데도 간혹가다 그 타이머조차도 못 지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조교한테 꼭 매시 되면 연구실 문 따고 들어왔으라도 나를 깨워야 된다. 이렇게 부탁한 적 여러 번 있거든요. 저는 특히 그게 심해요. 샤워하고 나서 옷좀 챙겨주세요라고 부탁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추행이라고 그러니까, 야, 이거 뭐, 걸면 걸린다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잡겠다라고 작정하고 나왔구나.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일까? 캬. 어쨌든 그런 것들에서 여러 가지 참 복잡한 느낌이었는데, 이분은 저는 오히려 너무하다라는, 무리하다는 인상을 받으며 의도가 의심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상황은 다들 그랬을 것이다. 아니다. 그리고 떳다 저떳다 말을 아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분위기도 참 기묘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렇죠. 막 언론에 보면 너의 의견을 밝혀라. 뭐왜 너는 의견을 밝히지 않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혹시 제가 밝힌 의견이 2차 가해 가능성과 또 다른 분들이 판단 실수를 하지 않도록 입장을 보류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대체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건지 알려고 하는 그거조차도 사건의 진상을 파헤친다 또는 사건의 진상이 아니라 이게 대체 뭔 일이에요? 라고 하는 질문조차도 할수 없게 만드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서 2차 가해 가능성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대체 2차 가해는 뭐고 1차 가해는 뭔가요? 이 질문조차 저는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서 변호사가 다음 주에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변호사가 할 짓이야? 그거는 언론 홍보 담당해야 되는데, 이 변호사는 지금 본인이 시리즈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여론전을 지금 하겠다라는 건, 이건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는 가해자, 죽은 박원순 시장을 가해자로 규정하고, 지금 이 본인이 대표하는 그 사람을 피해자, 일각에서 피해 호순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피해자를 자기가 대변하면서 지금 이 사건을 일종의 미스터리 또는 호러 무비 수준으로 지금 만들겠다는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처음에는 사안의 성격 때문에 안희정 지사의 일을 떠올렸지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고인이 그려오고 그려내고 설득했던 가치의 치명적이라는 면에서는 오히려 저를 버리셔야 합니다 라던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식에와도 닮아있는 느낌입니다. 오, 이분 뭔가 캐치하신 것 같네요. 오, 박연철에서 받은 논두렁식에 어땠습니까? 논두렁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누가 했을까요? 네, 그 이야기는 취조를 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한 이야기도 아니고, 검사가 했다는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지고, 그 담당 검사, 부장검사인지, 뭐, 이 검사장인지 알수 없는 인간은 자기는 안 했고, 언론에서 밝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인간 도망갔다가 지금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거하고 비슷하다면 지금 이게 만들어진 또 다른 2차 살인?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 사연에서 이분이 보내신 건가요? 그간 너무 많은 것을 나눠준 것 같은데, 그러는 건박 시장을 이야기하겠죠.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문재인 후보 시절 저서에 노 대통령의 남은 재산이 채무만 몇 천이었다고 적었었는데 박원순 시장도 수십억의 기부가 무색하게 빚이 7억이 넘었다던데 뭐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또 이 노무현 대통령 이 공격하는 인간은 야 박연차한테 네 부인은 이 몇백만 불 받고 네 사위와 너는 딸은 또 몇백만 불 받고 뭐 어디에 수백억 숨겨놓지 않았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 전혀 안 다가오죠. 심지어는 박원순 시장도 빚이 7억이라는데 그 빚은 그냥 상속 안 한다고 거부하면 되고 숨겨둔 게 어딘가 있겠지 뭐 이렇게 믿는 게 대부분 사람들 심리거든. 의미를 추구하며 살던 사람이 하나의 상징이 되어버리고 그 상징이 더 이상 될 수 없어질 때 스스로 삶을 버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박원순 시장은 공동체와 사회, 조직을 위해 헌신하는 삶처럼 느껴졌는데 제가 이 사건 이후 조국이 때마침 다시 거론되고 추미애가 언급되는 건 우연인가요? 이분 벌써 그러면 조국과 추미애가 이 박원순을 이어가는 다음 대권 잠룡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걸 위해서 앞에 있는 박원순 제끼고 이재명 제끼려고 했는데 이재명은 도지사를 그대로 유지하니까 그러면 이낙연 이재명 그 다음에 조국 추미애 이 레파토리로 이 100년간은 정권 유지 이 스토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마스터 마인드는 누가 이거를 하는 건가요? 뭐 이런 질문을 이분이 하시는데 이야 놀라운 상상력이네요. 예전에 파파이에서 빙의 WPI로 박원순 시장이 롬에는 거의 없고 휴먼 아이디얼 성향의 에이전트 리얼같이 높았던 것 같은데 예 모든 게 다 있는 게 아니고요. 박원순 시장이 기본적으로 에이전트 리얼인데 본인이 휴먼 아이디얼 성향도 있다고 빡빡 우기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분은 로맨 에이전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성향 때문에 박원순 시장은 평소 밤샘 일처리, 떨어진 구두굽, 뭘 해주기 좋아하면서도 본인의 여림은 잘 챙겨받지 못하는 듯한 외로운 느낌, 새벽에도 일하다 전화하는 상사, 퇴근 후 직원 가족 식사에 따라가는 상사, 왜 집에 가면 부인이 밥 안 챙겨주거든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지. 본인이 아이 그리고 사실 부인하고 밥 먹는 거 박 시장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무엇보다도 박 시장 부인이 안 좋아할 것 같아. 예, 그건 저한테 왜 묻냐고 묻지 마세요. 러닝 차림에 셀카들을 보내고 SNS에 올리는 스스로의 소탈함을 애정하는 성향. 이게 뭔지 묻고 싶다는 거죠. 네. WPI 관련해서 박원순 캐릭터의 분석과 이 사건에 대한 고견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미 제가 설명 다 했죠. 그리고 이 사건이 실제로 박원순이 본인 밑에 있던 여비사가 본인을 성추행이라고 고소를 했다라는 일이 벌어진 그 자체만 해도 박원순한테는 그냥 망치를 한 대 팡 친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가지는 거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그 여비서는 박원순 시장을 왜 성추행이라고 고소까지 하게 됐는가? 그리고 그 성추행이라는 게 우리가 진짜 직장 상사의 괴로움, 징글징글해서 그 직장 꼴도 보기 싫다 할 정도의 성추행이 있는가? 라는 걸 집어치우더라도 진짜 고소를 할 정도까지 상황이 되면 서울시청에 건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저 요즘에 지금도 간혹 차를 몰고 연대 앞을 지나가면 연대 쪽 쳐다보지도 않아요. 앞만 쳐다봐요. 연대 쪽을 쳐다보는 순간 교통사고 날까봐 그만큼 꼴도 보기 싫은 동네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여비서는 서울시청에 여전히 근무하고 있어요. 다른 부서에. 그랬다면 이거는 정상적인 인간 심리로서 이 박 시장을 고소하지 않고 뭔가 다른 게 있다라고 상상할 수 있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그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할 거냐고 기다려보세요.
코로나 이후 뒤바뀐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변화된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고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긴급한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학자 한국인 맞춤 성격검사 WPI 창안자 황상민 박사가 코로나 위기를 넘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진로, 일, 비즈니스 등 현재 직면한 인생의 어려움에 대한 1:1 성격 맞춤별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젠 꿈조차 꾸기 어려운 대학생, 직장을 잃을지 몰라 불안한 사람들, 매출 하락과 보이지 않는 미래에 답답한 자영업자와 CEO, 위기 극복과 성공 수업이 긴급한 여러분들 모두 8월 22일 WPI 초급과정 워크샵에 참여하세요.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사람들을 잘 알면 좀 더 잘 지내지 않을까?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검사 WPI. 내 성격도 알아보고 친구들의 성격도 알아보며 사람들과 더 잘 지낼 수 있는 비법을 WPI 검사에서 찾아보세요.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